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 양수일 때는 이렇게. k가 변함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런데 이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얘는 g라는 함수는 다 연속이고,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두 개가 되기 위한 k가 몇 개냐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참 좋은 문제긴 한데, 일단 fx의 어느 쪽, 0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블록의 2차 함수예요. 여기서는 미분하면 0대. 좀더 세게, 크게 그려야 되나? 나중에 다시 그리지 뭐. 그 다음에 우리는 y는 x 빼기 2의 제곱 2x승의 그래프를 그리자고. 그 다음에 k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2x 빼기 2 2x승, x 빼기 2의 제곱 2x승 하니까 2x승 x 빼기 2로 묶어내면 2 더하기 x 빼기, 너무 잘 풀제는 2x승 x 빼기 2 x예요. 그럼 얘는 0과 2가 미분해서 0 되는 거잖아. 2x는 양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 선택해? 0 이상의 범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0 이상의 그래프의 범위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는 0일 때는 미분하면 0이고요. 자, 요거를 카피를 딱 해서 자, 우리 할 일은 이제 여기 붙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떻고, 그 그래프가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한 게두개 되는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야. 일단, 기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봐, 그러면. 일단은 GX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니까, GX는 어떠나? 만약에 f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0이지. 그냥 나오니까. 만약에 fx가 음수면 마이너스 2fx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요 그래프. k가 일단은 0 넣으면은 요점의 좌표가 뭐지? 0 넣으면 4 플러스 k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4 플러스 k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하고 있는 거야. 음수면 어떻게 되지? 0보다 클 때는 0이니까 요 그래프는 이렇게 가겠고요. 작을 때는 얘를 뒤집어서, 뒤집어지니까 요 놈의 여기가 뒤집어지고 두배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미분이 불가능한 건두 개가 되지만 연속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얘가 밑에 내려가면 연속은 안 되겠네. 이해가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더 다른 놈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0보다가 크면 0이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얘도 0보다 크니까 연결되고, 0보다 작은 것을 얘를 말아 올려서 두배 뻥튀기 하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게두 개가 생기죠. 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요 모양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4 플러스 k는 어디? 0보다가는 커야 되겠지. 4 플러스 k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되고, 0보다 크면 요런 모양이고, 어디? 여기에 극소되는 지점이 어디야? 2잖아, 2. 2 집어넣는 값이 음수되어야 되겠지. 2 집어넣으면 뭐 해야 돼? 여기 2 넣으면은, 여기는 K네. K는 음수되어야 돼. 그러므로 K는 어디서?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가 되네. 이 경우는 OK. 4보다 얘가 작을 때,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안 됐고, 요 사이는 됐고. 그 다음 또 어디야? K가 마이너스 4인 경우도 해야 하잖아. K가 마이너스 4란 말은
마이너스 4란 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를 말아 올려주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또 올라가니까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지. 여기 접선이 0이 되고 YX제곱도 0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4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그려주면 남아있는 게 이제 얘가 이렇게가 접하거나 붕 떠있는 경우는 어디 되냐잖아. 얘네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다 0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뭐라? K 더하기 4, 아직 여기 있는 2 넣는 값인 K가 만약에 0보다 같거나 크면 또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게 두 개가 안 나온다.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몇 개? 세 개가 됩니다. 합하면 얼마? 마이너스 6. 문제가 이게 개수는 몇 개냐면 객관식이지만 그냥 개수를 이걸 다 더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일단 K가 없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봤다는 거예요. 대체 중요한 문제입니다.